아, 나 여기다가 야, 그 세면대에 그손 씻고 얼굴 한 씻을 수도 있게 좀 해줘라. 안녕하세요. 공간치유 대표 윤지혜입니다. 오늘은 공간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 시간으로 남편들이 왜 늦게 들어올까? 이런 제목을 올려봤는데요. 이 정리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정리 강의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주부님들이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니까 많이 오시는데, 가끔 남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날 강의에 남자분이 저렇게 좀 부끄러우셨는지 조용히 늦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어떻게 이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지 좀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베트남 분이랑 결혼을 하셔서 이제 5년째 이제 살고 계시고 이제 자녀도 있으셨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 문제가 아니라 부부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너무 아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실 때도 계속 아내를 사랑하는 눈빛이 막 하트가 눈에서 뿅뿅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요? 그랬더니, 아내는 너무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지만 집은 사랑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나 지저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적 차이가 이제, 아내분이랑 있으셔서 그런 거라 생각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죠. 우리가 집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그게 문화적이나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집이 항상 정리가 안돼 있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딱 들어갔을 때 설거지가 쌓여져 있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분은 육아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몸이 약하다고 얘기하시던 거 보니까, 이제 살림이 힘드시니까 바로바로 설거지도 못 하시고 집 정리를 이제 놓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나는 싫다라고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집이 딱 들어갔을 때좀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설거지도 다 있고 되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남편들이 왜 늦게 들어올까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다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요즘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찍들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10시까지 모든 곳이 다 영업을 마치니까 뭐 약주 한잔 하시다가도 이제 늦게까지 못 드시니 들어오시는 일이 많으신데, 물론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뭐 업무 때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문을 열었을 때내 집이 휴식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를 말씀드려요. 남편분들이, 물론 요즘은 남편, 뭐, 여자, 남자, 이런 구분 없이 똑같이 한 일을 하시고, 똑같이 집안일도 다 공유하시고, 육아도 같이 공유하시기 때문에 남편분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남편분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랑 조금 다른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들어왔을 때, 어디에 제일 눕고 싶냐고 물어보면 어딜까요? 소파죠. 소파와 이제 일치돼서 몸과 하나가 돼서 딱 누워서 TV 보고 싶으시죠. 항상 TV를 켜고 내 남편은 소파에 누워만 있다. 그게 보기 싫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남편분은 또 그게 낙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유난히 자기만의 동굴을 원하세요. 이 동굴이란 어느 조그만 공간이라도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남편이. 사춘기 아들도 안 나오는데 남편도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동굴을 찾을까, 동굴을 원할까, 뭐 심리적으로 이게 뭐 연구에 대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가정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베란다예요. 베란다를 남편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베란다가 유난히 넓죠. 넓으니까 여기가 또 따뜻해요. 난방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편분이 책도 보시고 본인만의 이제 공간을 좀 갖고 싶다고 원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고객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드렸는데, 남편분이 이런 말씀 하셨대. 아, 나 여기다가 야, 그 세면대에 손 씻고 얼굴 한 씻을 수도 있게 좀 해줘라.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안에서 뭐 세수도 하고 손다 씻고 그냥 거기 앉아서 테레비도 설치해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씀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편분이 그 공간 안에서만 있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접던 작품,
좁던 넓던 안 나오고 싶다. 나는 그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동거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요,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니고 여자분들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리를 뭐 해드리고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엄마도 좀 쉬고 싶어.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하냐면 거실만큼은야, 그리고 엄마가 좀 쉴 수 있는 침실 방만큼은, 장난감만큼은 가지고 오지 말아다오. 물론 어려워요. 아이들이 갖고 오죠. 그럼 또 정리하고 치우지만 그건 제 그냥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남자분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 이 업무 보고 이제 밖에서 어떻게 지치고 어떤 힘든 생활을 하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드시겠죠. 그럼 집에 들어와서는 좀 휴식하고 또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그동안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뭐 영화를 보신다든가 뭐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시간을 너무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는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우리 삶이 지치고 지금 남편분은 얘기하지만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에 지치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저도 밖에서 일하거든요. 일하고 우리 일상이 너무 지치니까 나만의 공간, 나만의 동굴에서 나만의 시간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조그만 소모임, 저희들 이제 물론 교회 모임입니다만 여성분들이 모여서 한 조그만 소모임을 이제 가질 때 이런 얘기를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하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전부, 저 빼고요. 이제 저 뺀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출근한 후, 아이가 학교 간 후 그 한 시간 나만의 시간 앉아서 차 마시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 아이들 가족이 다 자고 새벽녘 그 시간 나 혼자 앉아있는 게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서 잘 수가 없다. 그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아니었냐면 저는 아이들이 막 다 와서 원에서 오고 학교에서 와갖고 바글바글하게 막 시끌시끌한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 그 마음이 그렇게 된 거고 대부분 혼자만의 공간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치니까. 가족들과, 물론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죠. 가족들과 내가 챙겨야 될 거, 남편분들은 나가서 가족이라는, 가장이라는 어깨에 짐을 두고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들어와서 집에서는 쉬고 싶고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못하던 것들을 하면서 힐링하고 싶고 엄마들은 육아에 지치고 뭐에 지치니까 티테이블 앉아서 나만의 혼자 티를 마시고 싶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집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왜요? 아내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싶어요. 그만큼 간절하신 거예요. 정리 강의를 똑똑 녹화하고 들어오실 만큼. 우리가요, 남편이 왜 늦게 들어올까는 집이 어쩌면 싫어서일까요? 그냥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들어가서 내가 쉴 곳도 내가 누울 곳도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닥 즐겁지 않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집에 와서는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내 집에서는요 쉴 곳이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 다 놓치고 그냥 집은 그냥 막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슨 빨래하고 뭐하고 밥 먹고 그렇게 활동하는 영역으로만 쓰시기 때문에 내가 정작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집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집에 왔을 때, 아내분이 육아를 마쳤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만의 공간, 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집에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리 루틴의 하나는요, 공간,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들을 하시는 건데 우리 집에 어느 공간이 내가 쉴 수 있고 남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지를 살펴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정리해드린 사진 보세요. 지금 여기가 옷방이에요. 이 옷방이 남편분의 옷과 그동안 잡동산이라고 하죠, 집안에 물건을 둘 수 없는 곳을 다 이 공간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지금 옷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베란다까지 옷을 넣었죠. 절대 안 되죠. 환기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이러면 네, 이 방을요 저희가 싹 이렇게 옷을 다시 정리해드렸더니 이렇게 방이 넓었어요 라고 딱 감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여기서 뭐라도 하고 싶구나.
옷은요, 우리가 몇 번 들어와서 옷만 입을 뿐이지 그 공간이 다 비어있고 아까운 공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분이 딱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 나 게임하고 싶다. 그동안 나만의 공간이 없어서 게임도 할 수 없고 실수도 없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으니 제가 여기서 게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게임도 하시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간을 다시 구성해 드린 거죠. 누구나 사람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가족과 특히 엄마들은 육아에 지쳐서 너무 힘든데 아이들한테 소리치는 거 너무 당연하죠.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내가 힐링하고 내 마음이 성찰되고 조금 편안해진다면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요, 나만의 큰 거 상관없어요. 조그만 테이블을 하나 놓았어도 내가 쉬고 내가 앉아서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리 루틴은요, 나만의 쉬는 공간, 나만의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드릴게요. 뭐 양말을 접고 물건을 넣고 이런 정리 루틴이 아닌 내가 나만이 쉴 수 있는,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든데 집안 전체를 다 바꿀 수 없어도 나와 남편 그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은 앉아서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티테이블, 식탁 테이블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식탁을 비우세요. 오늘은 반드시 식탁 위를 깨끗하게 하셔서 앉아서 내가 독서하고 티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오늘의 드리는 정리 루틴 팁입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